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모두의 죄악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심을 믿으며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9장 부르신 후에 백경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1년도 벌써 8개월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 1일 수요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말씀으로 잘못 산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예배로,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느 곳에 드리든지 예배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너를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보호해 주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강서교회 환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요양 중에 있사오니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픈 부분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들은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서 하루빨리 나서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안정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를 더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대통령 비롯하여 정치하는 모든 분들을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소서. 가을 장마로 인하여 요새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1년 농사 지어놓고 수고하는 농민들을 위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장마도 그만 그치게 해주시고 올해도 풍년들어 우리 백성들이 먹고 남음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당회장 이덕한 목사님을 더욱 영역간에 강건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준비하시며 기도하시는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교회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 유치부터 청년부를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커서 이 나라에 쓰임받는지요.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에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먼 남은 먼 땅에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선교사님들 그 곳에서 연약한 가운데도 말씀을 들고 전하실 때 하늘이 미랄이 되어 말씀 전하세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영혼들이 많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한 시간 우리 박수범 목사님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의무로 드리는 제사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아멘하게 화답하게 하소서. 항상 주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잘못하는 거 용서해 주시고 이한 시간 잘못 자는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 제물에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레위기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마음을 알게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였던 번제 말씀을 나눌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제물처럼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 번제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목적이 있음을 알았고요. 두 번째 제사였던 소제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의 목적은 온전한 순종에 있음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고요. 세 번째 제사였던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의 제물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 또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바로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의 목적이 있었던 제사가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속죄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 제사를 명하셨던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속죄 제사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참 예배자로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속죄제는요 네 번째 제사이면서 의무제에 해당하는 첫 번째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의 제목이 의무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무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의무제다라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의무제라 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속죄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속건제 두 가지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 예배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자원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앞서서 세 가지 다 배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가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속죄제는요 레위기 4장뿐만이 아니라 5장 1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속죄제라 함은 원어를 보시면 히브리어 하타드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하타드는 죄를 그만둔다라는 뜻이 있고요. 죄를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한 것이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번뜩 깨닫게 되었을 때 아, 내가 범죄하였었구나 죄를 지었었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속죄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지 중에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지 중에라는 원문의 단어가 그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부지 중에 이 단어는 모르고 무심결에 부지 중에 이 세 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모르고 지었던 죄, 무심결에 지었을 때, 부지 중에 지었던 죄, 이것은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죄다라는 거죠. 자,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혹은 신약시대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성령 회방죄와 같은 고범죄와는 다른 죄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지은 죄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있다면 바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두르다가 실수해서 지은 죄 역시 부지 중에 범한 죄에 해당하는 죄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 속죄 죄를 크게 네 가지로 구별해서 알려줍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사장의 죄 경우에 해당되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한 죄의 경우에,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족장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이, 일반 백성이, 시민이 범한 죄에 대한 속죄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속죄 제사 중에 특별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속죄 죄가 있지만 예외적인 규정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 보시면 속죄 제사를 명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속죄 제사를 명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대표자였습니다. 자, 이 구절이 1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네 번째 살펴보고 있는 이 제사,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당하는 모든 제사 규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규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결코 모세로부터 혹은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그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여기 보시면 대상이 누구라고 가르쳐주죠? 누구든지, 누구든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누구든지를 살펴보니까요, 원문에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 네페쉬입니다. 근데 네페쉬는 언제 우리가 들었냐면 천지창조 사건을 다룰 때에 이미 네페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네페쉬는 영혼, 생명,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네페쉬 하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에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생명이, 영혼이 불어넣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을 때에 이미 네페쉬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가 돼요.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영혼을 가진 모든 생명체가 속죄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속죄제사, 이 목적이 무엇인지는 3절과 13절, 22절,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네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앞서 읽으신 네 구절에 대상이 다 다르게 나타나 있죠. 제사장이냐, 이스라엘 온 회중이냐, 족장이냐, 평민이냐, 신분에 따라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지중에 범한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무엇을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라 하는 거죠. 자원해서 드린다고요? 의무적으로 드린다고요? 의무적으로 드립니다. 의무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속죄제의 제물은요, 예, 앞서 읽으신 대로 신분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경우에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흠없는 숫송아지로 제사장은 드려야 되고요. 14절입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로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제사장이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냐에 따라서 숫송아지가 제물로 드려집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흠없는 숫송아지로 드려야만 되고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경우에는 그냥 흠없는 것이 아닌 숫송아지로 제물을 잡아서 드리면 됩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족장의 경우에는 흠없는 수염소를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족장은 흠없는 숫염소를 제물로 잡아서 드리라. 28절과 32절 보시면요,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나 흠없는 암양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28절과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평민의 경우에는요, 무엇이 가능해요? 흠없는 암염소 혹은 흠없는 암양, 어린 양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레위기 5장 7절과 11절에는 속죄제물에 대한 예외 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해당되지 않을 때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드릴 수 있는가? 그 제물이 무엇이냐? 7절과 우리 5장 7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11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자, 평민의 경우에는 흠없는 암양이나 흠없는 암염소가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될 때는 뭐가 가능해요? 산 비둘기 두 마리 혹은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드려라. 이것도 미치지 못할 때는, 이것도 없을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예외적인 규정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지금 읽으신 본문 가운데 레위기 5장에서는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비둘기의 경우에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물이 어떤 번제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비둘기마저도 준비할 형편이 아닐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서 속죄 제물로 드려서 가루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고 제단 위에 화제물 위에서 불살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제물을 신분에 따라서 준비하여서 제사장에게 주면요, 그 제물을 각 부분에 있는 기름진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몫이 된 제물은 반드시 성막들 안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 반출해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 제사 드리는 자가 있겠죠? 제사 드리는 자의 몫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물을 가져온 자, 제사 드리는 자, 제물 예배에 참여하는 자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제물은 화목제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냐? 제사장이냐? 온 회중이냐? 아니면 족장이냐? 평민이냐? 따라서 제물을 각자 준비하여서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를 한다, 제물에게 안수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에 제사를 드리는 자, 이 제물을 가져온 자가 지었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뭐 할 때요?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에. 자, 또 한 가지는 드리는 자와 제물이 그 시간에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안수할 때에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이 하나가 된다, 동일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 제물이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불타 없어지는 제가 되는 그때에 자신이 지었던 죄도 불타서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본문 말씀 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29절과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33절,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자, 지금 읽으신 이 네 구절이 제사장이냐, 온 회중이냐, 족장이냐, 평민에 따라서 제물을 누구 앞으로 데려오라고요? 여호와 앞으로 데려와서 잡으라 했습니다. 자, 여기 기록된 회막은요, 오헬 모헤드인데요,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를 회막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회막 문 앞에서 제물을 데리고 끌고 와서 안수한 후에, 읽으신 대로, 자, 안수한 후에 회막 북쪽에 있는 번제단 곁에 성막들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도사라는 거죠. 이 과정은요, 모든 제사가 다 동일합니다. 번제냐, 화목제냐, 속죄제냐, 속건제냐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았으면 제사장은 이 제물을 받아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은 후에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물의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립니다.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찍은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요, 남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속죄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의 상관없이 공통된 방법입니다. 이거는 신분에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자, 또한
제사장의 경우에는 손가락에 찍은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지 않고 다른 점이 있다면 향단 뿔에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기름진 부분은 화제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의 경우와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한 속죄의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 태운 부분, 나머지 남는 부분은 진 밖에서 태워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12절과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21절입니다.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제사장의 경우와 회중의 경우에는 다 불살라야 된다. 다 태워라. 남은 것도 진영 바깥에 나가서 다 태우라라는 얘기입니다. 속죄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속죄 제사를 명하셨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피가 강조되고 있음을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바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피가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죄의 속죄를 위해서 바로 피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연유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전 인류를 위한, 모든 인간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은 신약 성경에 무수히도 많이 기록되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속죄 제사가 어떤 제사인 것으로 이해되십니까? 속죄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합니다. 또 다른 의무 제사, 아직 살펴보지 않았던 그 제사는 뭐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에 대한 제사인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과 나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범한 죄가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일컫는, 속죄를 가능하게 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죄 제사의 시작이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으로 와야만 시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 앞에 와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물의 피를 성소에 뿌리고 바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에 대한, 죄 문제 해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은 제물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그 인간의 범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물을요,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했습니다. 속죄제사도 화목제사와 같이 희생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은 하나님의 몫으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태워져 버렸습니다. 불사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불사르게 되면 뭐만 남아요? 완전히 태워져서 죄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불사른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함입니다. 앞서서 번제 또 화목제 말씀드리면서 소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성경이 증거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예수님께서 훗날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해를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요, 죄를 끊기 위한, 죄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였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속죄 제사는, 오늘 살펴본 이 속죄제는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주는 제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죄제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네페시, 영혼을 가진 모든 생명체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속죄제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제사장이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의 경우냐, 족장이 범한 죄냐, 평민이 범한 죄냐, 아니면 가난한 자인지에 따라서 달랐다라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요, 죄가 오염시키는 범위와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범하였다, 범죄하였다 하면 그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바로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는요, 심각한 전염성이 있고 그 전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죄는 엄청난 파급력을,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속죄제를 명하신 것은 무엇보다 하늘이 아닌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신이 아닌 인간이기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혹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온전한 제사는 없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없이는 불완전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불완전하다. 제사장과 온 회중의 경우에는요, 제사장이 손가락에 제물의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고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에 바르든지, 혹은 온 회중의 경우에는 제단 뿔에 바르고 송아지의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휘장을 기준으로 하면 휘장 안쪽에는요, 지성소의 법궤가 있고요, 휘장 바깥쪽에는 분향단과 금초대와 진설병이 있습니다. 피를 뿌릴 때에는 휘장 안쪽을 향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 안쪽에 누가 계세요? 지성소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 곳입니다. 지성소 쪽으로 일곱 번 피를 뿌리는데 일곱 번, 이 7은요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일곱 번 뿌려진다는 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일곱 번 뿌려야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또 만족시킬 만한 완전함에 이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죄 제사가 다른 제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번제와 화목제는요,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내 귀퉁이에 뿌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속죄제사의 경우에는 성소 안에 휘장과 분향단과 성막들의 번제단에 피를 뿌리기도 하고 붓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는요, 여기서 회중은
아다트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아다트는 20세 이상의 남자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로 성경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으나 13절에 보시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지키지 못했음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가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속죄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에 앞서서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행동 혹은 언행 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죄를 깨닫는 것은 죄를 죄로 올바로 인식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는 회중의 장로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재물에 안수하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와 대속의 정신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족장과 평민의 경우에는 어땠죠? 속죄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동일했습니다. 족장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 혹은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족장이죠. 평민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을 가진 네페시, 영혼을 가진 모든 자가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여기서 본문 4장 25절과 30절 말씀 보시면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속죄 제물의 피는 1차적으로는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하여 지셨고 그 가운데 온전히 피를 쏟아 흘리셨음을 구약시대에 이미 보여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강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민의 속죄제의 제물에는 암컷도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흠없는 암염소냐, 흠없는 암컷 어린 양이냐, 이것들을 끌어다가 번제소에서 속죄 제물로 잡았습니다. 화목제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번제와 속건제는 제물이 반드시 수컷이어야만 합니다. 화목제와 속죄제의 경우에만 평민의 속죄 제물로 암 염소나 암컷 어린 양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어린 양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순수한 어린 양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확증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네 번째 길인 속죄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속죄제사를 통해 부지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께 자백하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날마다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10의 1조와 국내외 선교 예물과 또 우리 구제 예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에 또 그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 지 벌써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하며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는 마음을 명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속죄제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깨끗게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